상을 봅니다. 숙개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맵쌀 가루를 습식이 아니고 건식 있죠. 이렇게 바싹 마른 가루 이걸 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갈아서 넣을 거기 때문에 축축한 가루에는 이걸 많이 못 넣으니까 이렇게 마른 가루에는 이걸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오늘은 마른 가루를 쓰겠습니다. 숙은요 이 정도면은 이렇게 한 줌으로 보시고요. 갈아주는데요. 믹서기에다가 갈아줍니다. 이거를 좀 잘게 썰어서 이쪽으로 한번 이쪽으로 한번 다듬어서요. 씻어서 쓰는 겁니다. 종이컵에 물을 한 컵 넣어주고요. 미리 간도 좀 할게요. 소금을요 이렇게 약간 넣습니다. 설탕을요 황설탕도 괜찮고 흰설탕도 괜찮습니다. 한 스푼 두 스푼 넣고요. 그리고 저는 설탕은요 한 다섯 스푼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는 삼성당을 이렇게 약간만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설탕 섭취는 덜 되고 많이 단 건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믹서기에다가 마른 맵쌀 가루를요 3컵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마른 맵쌀 가루를 종이컵 3컵을 넣었습니다. 종이컵은 180ml 용량이고요. 6.5온수입니다. 갈아준 거를 넣습니다. 새알심처럼 그렇게 반죽이 돼야 되거든요. 물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럼 소주잔에 물을 한 두 잔 정도를 이렇게 넣고 믹서기를 헹궈서 넣어주겠습니다. 쭉 만들 때 그 수제비 정도의 그 반죽 있죠. 그 정도로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배보자기를 같은 거를요 물에 적셔서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는 요거를 숙개떡 모양으로요 이렇게 한 개씩 이렇게 해서 쪄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근데 요 안에다가 혹시 팥 앙금이나 시판하는 거 있죠? 앙금이나 그런 거 만든 거 있으면, 저는 백앙금이거든요. 하얀색 팥. 그러니까 백앙금이 전에 썼던 게 좀 있어서 요걸 조금만 한번 넣어볼게요. 백앙금을 이렇게 조금만 넣어주면 더 달콤하고 맛있는 떡이 됩니다. 이렇게 쪄줄게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렇게 백앙금을 조금씩만 넣을게요. 이게 달아서 많이 넣으면 달거든요. 저를 조금씩만 넣고 그래가지고 둥글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안 넣고도 만들고요. 또 넣고도 만들고 요거는 입맛대로 만들어 드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찌겠습니다. 냄비가 크기 때문에 바닥에 물이 작아 보이죠? 제 냄비가 좀 큰 편이거든요. 그래서 물은 충분하고요. 이렇게 한 20분 정도 끓으니까 뚜껑을 덮고요. 중불 정도에서 끓일게요. 중간에 물이 주면 안 되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아까 떡이 몇 개 남아서 제가 꼭 종이 호일을 깔고요. 위에다가 하나 더 올렸습니다. 불을 끄겠습니다. 숙개떡이 다 쪄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숙떡 해먹고 남은 콩고물이 있어서 이렇게 바르고요. 이 콩물인 필요하시면 이렇게 떡집에 가서 부탁을 해서 조금 사시든지 아니면 제가 제빵 파는 그 사이트에 보면 이거 인절미 콩물 아니면 인절미 콩물 파는 마트 같은데 혹시 있으면 이런 거 사시면 돼요. 씻기 전에 곰물은요 이렇게 수분 있을 때 발라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곰물에 바르지 않고 그냥 드시려면은요 여기다가 참기름을 살짝 발라 놓으시면 됩니다. 곰물을 만약에 안 바르실 경우에는 이렇게 참기름을 발라서 이렇게 놔두시면 서로 붙지 않고 있습니다. 숙개떡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말려서 차로 끓여 먹던 쑥이었거든요. 이렇게 뜨거운 물을 부어놨다가요. 부어놓으면 이제 물이 우러나거든요. 이렇게 우러납니다.
우러나면 쑥차로 마셨던 거를 건져내면은요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갈아서 쑥떡을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갈아서 해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작게 말려놨을 때는 뜨거운 물을 부어서 불려서 쓰시는 게, 갈아서 쓰시는 게 이렇게 하면 쑥떡 만들기 좋더라고요. 또 양이 적을 때는 이렇게 찬물에 불리셔도 되고, 아니면 금방 불리고 싶으면 뜨거운 물에 불리시면 되고요. 또 이 물은 마시면 됩니다. 이게 가르실 때는 이걸로 가위로요 조금 갈기 좋게 잘게 이렇게 잘라줘야 됩니다. 이것도 이거 하루 종일 불린 거거든요. 이것도 하루 종일 불린 것도 이렇게 잘 넣고요. 차로 우러냈던 물을 이렇게 조금 넣고 이걸로요 쌀가루에 반죽하시면 됩니다.